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벌써 고향을 향해 떠난 분들도 계실 테고요. 벌써 고향 집에 도착한 분들도 계실 그렇죠. 텐데 도착하신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네. 저희를 위해서 TV 앞으로 이렇게 점점 더 가까이 이러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 아직 출발도 못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어디에 있으시던지 아침마다 안 보시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오늘은 특별히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분들 저희가 그래요? 모셨습니다. 응원하실 번호와 함께 차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팀입니다. 씨마득입니다. 굿모닝 짐서방팀 1501의 4번입니다. 남쪽 지방은 남자가 달라고 북쪽 지방은 여자가 곱다는 말이 있는데요. 과연 그 말이 사실인지 오늘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남녀분녀팀 1501의 2번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it's showtime.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라니까요. 특급 개그맨들의 추석맞이 쇼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더맨더맨쇼 팀 1501의 1번입니다. 며느리들이 특히 잘 들으셔야겠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스트레스 없이 보내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네요. 부부 갈등 그게 뭐예요? 영국 며느리 에바팀 1581의 3번입니다. 개그면 개그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만능 재단꾼입니다. 고향의 평안도 뿐만 아니라 전국 세계적으로 뜨리죠. 평안도 넘버원 팀 1581의 5번입니다. 5번. 네, 이렇게 다섯 팀이 겨루게 되는데요. 어느 팀이 우승을 차지할지는 시청자 여러분의 손끝에 달려있습니다. 오늘 기대가 아주 많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전국 어디서나 1501의 1번부터 5번까지 전화 주시고요. 오늘 결선이 없습니다. 다섯 네. 분께 2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초대 손님 소개 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 네. 명절에는 무조건 이분이에요. 무조건 이분이에요. 박상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승훈이 야속해 하춘아 씨. 네. 네, 개그맨 최영만 씨도 언제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경희대 실용음악과 한경호 교수의 조이풀 패밀리 밴드 함께합니다. 자, 오늘 추석 특집 첫 번째 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맨더머 쇼팀 나와주세요. 자, 이분들과 얘기를 나누기 전에 네. 자, 추석에만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쇼쇼쇼 여러분 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투 더맨 더머 쇼 투데이 스토리 벌초 이야기. 아, 벌초도 많이 해봤는데 요즘에 바빠서 못 갔어요. 죄송하고. 벌초 끝나고 네. 저는 먹는 음식이 그렇게 많잖아요. 맞다. 이렇게 추석 명절에 먹는 산적. 산적이, 아! 산적 또 이게 소고기 짜잖아요. 네. 고기 산적. 그리고 산적이 비싸서 많이 못 줘요. 그래서 적은 양이 나와요. 그래서
한 덩어리 한 조각 가지고 한 공 밥 한 공 다 한 조각 가지고 한 조각 먹으려고 저는 누가 뭐 제 쫓아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계속 아 빨리 승방이다 우리 아 승방이에요 우리 네. 그래요 아니 형이, 그러면은 네. 우리 김성원 씨는 고향이 어디셔? 김성원 영어로 예? Where is your hometown? Oh, well, oh, my hometown is 아, 고향이 어디냐고 아, 서울이에요. 아, 서울이에요. 서울 토박입니다. 아, 네, 서울 토박이고. 멕시코 아니에요? 아, 멕시코는 제가 10살 때 갔다가 20살 때 왔는데요. 아~ 네, 부모님 아직 거기 계세요. 그래서 아~ 명절날 또 이렇게 혼자 보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어. 멕시코에도 아니, 명절이 있는지. 궁금해. 어, 추수감사절도 있고요. 어. 네. 어. 또 크리스마스도 있고 제일 대표적인 거죠. 네. 네. 아, 그게 명절인가요? 그럼요. 아, 그렇군요. 네. 부활절도 부활절. 부활절도 있고. 부활절. 아, 아니, 외국에서 이제 김성원 씨는 오셨는데 옆에서 네.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로서 봤을 때 김성원 씨가 좀 한국 정서와는 좀 거리가 있다 느껴지는 게 있나요? 김성원 씨가 네. 멕시코에 있다고 오다 보니까 한국 정서 잘 몰라요. 근데 네. 우리 동료가 한번 상을 당해가지고 그거 딱 상여라고 하죠. 상여, 어머. 메고 가잖아요. 어. 자기가 순 하겠다고. 제가 했다고. 시키지 않은데 자기가 했다고. 굳이 시키지 않은 자기가 했다고 해서 들고 가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힘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아 너무 보니까 이게 길 가잖아요. 무겁다. 근데 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뒤로. 맞춰보고 뒷사람을 이렇게 아~ 뭐야 빨리 붙여봐 도와 도와 뒷사람하고 눈이 마주쳤겠네요 네, 네, 네. 실화입니다 네.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고 진짜 실화입니다 예. 아니 근데 사실 오늘 개그맨 대선배신 남보은생 남보은생 아 존경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떻게 후배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조언 한 말씀 해주세요 조언 한 말씀 성대모사를 한다는 거는 자기는 이 연예계를 오래오래 롱런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 나같이 나같이 한 50년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또 우리 남보은 선생님께서 일화가 있어요 네 어떤 그리고 항상 우리 코미디언 모임이 많아요 예. 항상 하다 보니까 레퍼토리가 좀 약간 정해져 있잖아요 아. 항상 단상에 올라가셔서 아 제가 성대모사 알려드리겠습니다 루이 암스트롱 하는 사람들이 야 그거 많이 했잖아 딴 거야 하니까 네. 아 그러면 버락 오바마 하니까 와 새로운 거 버락 오바마가 좋아하는 루이 암스트롱 이렇게 아, 제가 조금만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너무 네, 중요한 선생님의 네, 네. 루이 암 Moon River 감사합니다 아 인정하시는데요? 네, 선생님 보고 배워야 한다 그, 한번 평가를 해주셔야죠 네가 다 하면 난 뭐 하려는 거야 진짜 근데 이런 말씀 하실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번호를 뽑다 보니까 먼저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선배님 뒤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예, 예, 이제 빨리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네. 대전이라고 그랬죠? 네. 한 말씀 하세요. 네. 아 먼저 저희가 이번 추석 때는 못 내려와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또 가게 홍보를 좀 할게요. 대전 홍보. 어, 예. 네, 저희 집이 또 전집을 합니다. 아, 부모님께서? 네, 부모님께서. 그래서 추석 전에 전을 못 붙이신 분은 저희 가게 가서 싸게 하러 가가지고 네, 전을 사가지고 네,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가게 홍보를 하시면 안 되는데. 네. 김성원 씨도 멕시코에 계신 네, 네. 부모님께. 한 말씀. Hola, Mr. Paz.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추석도 멕시코에서 보내실 텐데요. 아들 또, 또 아침마당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죠? 어머니, 아버지, 개그 콘서트도 편집될 때도 있는데, 또, 너무 걱정 마시고요. 아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건강하십시오. I love you. I love you. 사랑해요. 네, I love you. 네, 멕시코에도 아침마당이 나오니까요. 네, 네 나와요. 분명히 보실 겁니다. 네. 자, 더맨더머 쇼 TV 1581에 1번으로 응원하실 수 있습니다. 네,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자 돌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나 혼자 가슴 아팠어 내 친구는 너의 손을 잡고 춤출 때마다 대화하고
지어졌어.